에서 티치입니다. 크래시 월드 디브리기.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던 네, 총 4개의 카드 아레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 바로 해골풍선인데요. 해골풍선은 아레나 6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9에는 플라잉 머신이 들어있고 아레나 10 대포 카트와 네, 그리고 메가나이트가 있습니다. 메가나이트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네, 킹스 타워의 금색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금색 효과는 저도 모르게 했지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 메가나이트 여기. 네 스플래시 데미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점프합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네, 타워 찍기도 합니다. 대포 카트 같은 경우는 어 귀여운 자 이렇게 커키층 굴러가죠? 자 이렇게 대포 구멍이 뿌리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플라잉 머신은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방어하는 데도 좋고 네, 거의 머스킷처럼 생기긴 했지만 네, 거의 다입니다. 이거는 많이 해도 나옵니다. 이 건물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위력이는 아니고요. 네 더 있습니다. 신규 카드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제가 네 전설 이펙트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네 테스트 서버지만 이제 버그판 테스트 서버라서 네 여기에 이렇게 반짝반짝 떠있죠? 그냥 이렇게 이펙트가 변경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신다요? 이렇게 이렇게 검색 또 나죠? 프린세스 자 95점 영향요? 네 거의 그렇구나. 네 거의 이제 카드들이 꽉 차서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티비치에 많이 구독해 주신다면 네 더 많은 제보와 정보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스티비치의 업데이트 미러보기 였습니다. 네, 반 밸런스 패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2대1 전투에서는 이겼을 때는 트로피가 네 올라가지고요 졌을 때는 트로피가 내려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윤서TV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미리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음소TV 제 미리보기 업데이트 클래시 로얄이었습니다.